언제 끝나냐라고 차라리 물어봐 주십시오. 언제 끝납니까? 12월 2일 날 끝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네. 검찰개혁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참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해 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가 되었을 때 검찰개혁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정말 다 끝난 줄 알아서 민생을 챙겨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예. 국회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계속 지금 검찰개혁을 외쳐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목전에 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전에 와 있다. 네. 언제 끝나냐라고 차라리 물어봐 주십시오. 언제 끝납니까? 12월 2일 날 끝내겠습니다. 진짜? 와. 25일 날 저희가 제1소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때 김용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와. 당대표,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모두가 25일에는 망설이지 말고 1소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25일날 통과시키는 이유는 12월 2일까지, 12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계획 때문입니다. 와, 큰 박수로 우리 12월 2일을 기대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왜 그런 무리한 수사를 했을까? 정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설이 예, 정말 연구해야 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거대한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기득권 그런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획책한 모종의 민주주의를 뒤엎기 위한 하나의 수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그 총선이 있다, 민감한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영향 주고 선거에 영향 주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선거 이후로 미루고요. 검찰도 아주 그런 어떤 피의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절대 그냥 함구하고 선거 이후로 수사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일반적인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천년간 없을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예. 수사가 말도 안 되게 용두사미로 끝나고 엉터리 수사 결론을 내놓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 10개월 1년 동안 고발만 되었다가 아무 수사도 하지 않고 있었던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예. 그것을 저 울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다가 다시 올 초 2월 거의 뭐 3월까지였죠. 계속 수사를 한 겁니다. 결국 저는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다시 한번 바꾸려고 했던 그런 수사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1년 이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서도 법무부 장관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아마 이런 정도는 생각을 상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검찰 윤석열 총장이 버틴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본질을 정말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저항, 윤석열 총장의 반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네. 다른 곳으로 지금 뭐 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이것을 시간을 끌거나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말을 제일 즐겨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찰에도 예외가 없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바로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내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매듭 짓고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촛불이 힘을 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때 법원이 공정한 판단,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은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이 사법개혁은 그 핵심이
외부로부터 독립인데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또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예. 사법농단 있었을 때 양승태 대법관 완전히 사법부를 회사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판사님들 몇 분 만나보면요.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방법원장님을. 처음에는 회식자리에서 법원에도 사장님이 있었나? 라고 했는데 지방법원장을 사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술 먹는데 그 다음날 등산 가야 된다고 사장님이 등산 가시니까 같이 따라가야 된대요. 네. 정말 그 독립되고 정말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판사도 그 사법부 내부에서는 하나의 그냥 일개 직원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부의 독립 못지않게 내부의 독립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법부의 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지금 저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판결문 공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어도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서 국민들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재판부는 양형 정도, 정말 사법부의 모든 권력도 대부분은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투명한 공개와 그리고 국민들에 의한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